미다부지만 자, 좀 더 순화시키기 위해서 보여준 고용이라는. 네, 이 전 시간까지 우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보았고요. 자, 이 시간부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봅니다. 그래서 313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상권부터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채권이지만 등기될 수 있는 이제 임차권, 그리고 이제 저당권에 관한 등기 절차를 봅니다. 자, 그런데 요 내용들은요,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과 거의 이제 일치합니다. 그 일치하기 때문에 민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는 이제 등기법이기 때문에요. 이제 등기법에서 나타난 특징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만 이제 선별해 가지고 우리가 볼 겁니다. 이걸 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민법을 또 강의를 하게 되니까요. 민법은 민법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 또 배우실 내용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이 등기법 시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등기 절차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그 등기에 있어서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적인 내용은요, 336페이지 보시면은 각종 등기에 있어서의 신청 정보의 내용, 즉 신청서 기재 사항들, 그리고 337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핵심 내용에서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을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만 확실하게 아셔도 여러분들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용익권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 뭐 저당권에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요, 여기 핵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 요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 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313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지상권 등기와 관련돼서요, 개념은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보시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자, 성질에서요, 이게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요. 이때 토지는요, 농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우리 뒤에 전세권 시간 할 텐데, 전세권은 농지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민법에서 금지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자, 용익권은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일부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일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도면을 또 첨부해야 됩니다. 도면을 첨부해 들어오면 됩니다.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한 권리죠. 소유를 위한 권리고, 또 넘기시면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자, 토지에 사용하는 권리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이 용익권은요, 이중으로 설정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또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중으로 설정될 수가 없다. 즉 중첩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4번 보시면 지상권은 영구무한으로 가능하죠. 영구무한으로 가능하고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절차와 관련돼서요. 절차. 자, 신청은요, 지상권은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이제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자, 신청 정보,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 이게 필요적 신청 정보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이제 임의적 정보예요. 이런 것들은 뭐 특약 사항들이 됩니다. 먼저 필요적 신청 정보 보면은 지상권 설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범위가 반드시 필요적 사항이에요. 자, 목적이라는 것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냐, 그 목적. 그리고 일부에 대한 지상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범위를 또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범위만 필요적 신청 정보고요. 그 이외에 뭐 존속 기간이라든지, 존속 기간은 이용구무한으로 가능하고요. 이용구무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존속 기간은 필요적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치료도 특약 사항이죠. 무상의 지상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나 지급 시기, 치료 지급 시기, 이것도 임의적이라는 거죠. 자, 먼저 존속기간 관련돼서 영구무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철탑에 존속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정 기간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영구무한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상권은요, 한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무슨 첨부 정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해주면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요. 그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그 등기 의무자인 그 소유자의 인감 증명, 그러니까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 등기 원인 증명 정보, 그 계약서에는. 그래서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 증명 정보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할 때 했었던 거죠. 허가서 첨부와 관련돼서 유상의 지상권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가져가야 되고. 또 4번 보시면 일부에 대해서만 지상권을 설정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 도면을 첨부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넘기시면 지상권의 종류 중에서 구분 지상권이 있죠. 구분 지상권은 지하나 지상의 상하 범위를 정해서 설정하는 지상권을 말하는 거죠. 다만 이 지상권은 두 번째 줄 보시면 의에서요. 수목은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수목 소유 목적의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안 된다. 자, 첨부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요. 밑에 보시면은 방괄 1번 보시면은 자, 지상 지하의 공간을 정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우리의 도면은 어떻습니까? 지표면에 대해서만 도면화가 되기 때문에요. 지표면의 일부, 일부에 대한 지상권이다라고 했을 때, 한 필지 토지의 일부를 지상권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도면을 가져가지만 지하랄지 지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도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도면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괄 1번 보시면은 도면은 지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면의 이제 일부에 대한 여기죠. 여기 지표면을 등록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부의 지상권은 도면을 가져가지만 구분 지상권은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지상권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죠. 제5절 보시면은 자, 지역권은요. 자, 여러분 민법에서 지역권을 공부하시지만은 지역권이 이런 거죠. 그래서 지역권은 민법에서보다도 우리 등기법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 우리가 먼저 지역권 등기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면 돼요. 현실에서는 지역권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에요. 네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갑이 소유하는 토지, 이건 을이 소유하는 토지, 병이 소유하고 여기는 정이 소유하고 이거는 뭐이 토지를 뭐 X 필지라고 하고요. X 필지, 이걸 Y 필지, 뭐 Z 필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 시골에 이제 네 필지가 있는데, 여기가 뭐, 농사를 짓습니다. 밭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요. 근데 밭에 물을 줘야 되는데, 수도가 안 들어와요. 또 물을 좀 멀리 있습니다. 물길이 멀리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파겠죠. 지하수를 파가서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뭐, 토지마다 전부 다 지하수를 팔 필요 없잖아요. 하나 파가지고, 물 많이 나온 거 파가지고, 거기서 공동으로 사용하면은 좀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 곳이냐 살펴봤더니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물을 설치합니다. 우물을. 자,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요, 물은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거죠. 토지의 일부. 그래서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갑의 토지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갑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토지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토지들이 물 주기 위해서 갑은 자기 토지에다가 이제 물 길러다가 물 주면 되고요. 이 물들, 이 X 뭐, X 토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Y 토지나 Z 토지에 또이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물, 이 토지의 이용, 그 편익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죠. 그러면 토지의 편익에 제공된 토지, 이 토지죠. X 토지가 되겠죠. X 토지. 이 X 토지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승역지가 되겠죠. 승역지. 승역지가 될 것이고, 만약 Y 토지, 이것이 어떻습니까? 요역지가 되겠죠. 요역지. 그러면 등기를 좀 보죠. 등기를. 그럼 X 토지는요, X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갑 앞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X 토지가 Y 토지에 이제 편익을 위해서 제공됐으니까 이것은 승역지로서요, 이제 지역권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이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설정 등기. 그래서 요두 토지만 있다고 보죠. 나머지 토지는 없고 이두 토지만 놓고 보죠. 두 토지만 놓고 보면은 자, 지역권 설정 등기 해가지고 일한 다음에 여기는 갑구에 기록할 것이고 소유권이니까 여기는 소유권 유예 권리니까 이제 을구에 기록을 하면서요. 자,
이 우리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로 구성을 합니다. 우리 민법에 사람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만 오로지 지역구에 설정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권리 등기를 할 때는 그 권리자를 기록하는데, 지역권 등기에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권은 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권자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요, 이 토지를 적습니다. 토지. 유역지를 적는 거예요, 유역지. 그래서 Y 토지, 유역지를 적습니다, 유역지. 사람 이름, 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유역지를 적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 X 토지는 Y 토지, 유역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사람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권 설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필지 상의 토지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승역지, 유역지 두 필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지역권을요, 이제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요역지는 어떻습니까? 이 요역지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죠. 그러니까 여기 이 요역지에도 이 요역지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역지에도 또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요역지는 지금 현재 을이 소유하면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될 것으로 돼 있을 것이고요. 갑구에는. 자, 을구에 어떻습니까? 이제 을구에는 또이 토지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일 해가지고요. 이 토지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토지를 승역지로 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승역지를 적어요. 그럼 승역지 X 해가지고 승역지를 적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 Y 토지는 X 토지에 대해서 유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두 군데 모두 합니다. 승역지, 유역지 두 군데 모두예요. 자, 그러면 이때 승역지 지역권 등기는요,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겠죠. 을이 등기권이자 갑이 등기부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해서 신청을 해야 지역권이 설정될 수가 있어.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할 것이고 그 설정 계약에 따라서 이제 공동 신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 등기는요, 여기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요, X 토지가 Y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은 거꾸로 말하면 Y 토지는 X 토지에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역지는 승역지 X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두 군데 모두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 군데만 지역권 설정 등기만 신청하면은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준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보죠. 그러면 이제 지역권에 관한 내용이요. 자, 지역권이라 하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이용하는 권리라는 거죠. 이때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우리는 요역지라고 하는 거죠. 자, 성질 보시면요. 자, 반갈 1번 보시면은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갈 2번 보시면은 승역지는 어떻습니까? 승역지. 승역지는 이렇게 한 필지 일부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승역지는 한 필지 일부에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유역지는요, 이 토지가 어떻습니까? X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된다는 거죠. 항상 승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된다. 그리고 반갈 2번 보시면요, 자,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이중의 지역권도 가능하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 지역권은요, 을한테 지역권을 설정한 다음에요, 이 우물을 병한테도, 이 Z 토지를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너도 이거 우물을 사용해라. Z 토지를 위해서도 지역권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이 토지를 위해서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용익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든지 전세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는요,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걸 설정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첩적으로 설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역권만 예외예요. 지역권은 이중, 삼중으로 다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권은 어떻습니까? 비배타적 권리다. 공용적 성질의 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의 지역권이 가능하다. 용익권 중에서 이중으로 설정될 수 있는 유일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역지는 항상 한 필지 전부여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보시면요. 승역지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승역지가요, 승역지가 소유자는 A예요, A. A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어요, 지상권. 10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고 해보죠. 100년 너무 긴가요? 30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30년 동안은 갑이 사용하는 거죠. 갑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토지를 또 사용하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만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용권자, 그러니까 이 토지의 지상권자, 뭐 지역권자, 아니, 지상권자, 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사용권자도 지상권을, 아니, 사용권자도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권자, 그러니까 사용권자는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는 A면은요, 이 X 토지는 A가 소유자로 되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면 여기에 을구의 지상권 등기가 되겠죠, 갑 앞으로. 그러면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그 지상권 밑에 이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지상권의 범위 내에서, 지상권자에 의해서 지역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부기 등기예요. 소유자가 설정할 때는 이제 주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용권자도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반가로 4번 보시면 지역권은 어떻습니까? 지역권이라는 건 지금 지역권 이제 Y 토지가 이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지역권의 이전은요. 지역권은 보죠. 자,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토지를 어떻습니까? 만약에 P라는 사람한테 이전을 하게 되면요. 소유권이 이전되면요. 지역권도 항상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역권이라는 것은요, 따로 이전 등기를 할수 없어요. 여기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걸 보고, 지역권 어떻습니까? 항상 소유권과 항상 부종하여, 수반하여 이전된다는 거죠. 이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며, 이전한다는 거죠. 이것은 따로 이전 등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이 됩니다. 당연히 이전이 된다는 거죠. 또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요역지에 대한. 저 요역지가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지역권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역지에 대한 저당권의 범위는 지역권에까지 미친다는 거죠. 지역권은. 그러니까 지역권은 어떻게 보면은 이 토지 요역지 소유권에 그 부종하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부종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5번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죠. 항상 부종 수반성이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가 없죠. 요역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 요역지 그 지역권도 항상 이전하게 된다는 거죠.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요런 여기까지 내용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것이고요. 자, 신청 절차 신청에는요, 공동 신청이 되겠죠. 승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고요. 자, 이때 넘기시면 필요적 정보,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필요적 정보. 자,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요. 먼저 지역권 설정의 목적이요. 목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통행 지역권이냐, 뭐 용수 지역권이냐, 목적을 줬고요. 일부에 대한 지역권이면은 이런 경우에 일부에 대한 지역권이면은 이렇게 범위를 줬고요. 자,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승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는 반드시 요역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역지 표시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 정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있는 첨부 정보는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자,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요. 자, 승역지 양갈 1번 보시면 승역지에도 등기라고 양갈 2번 요역지에도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승역지 옆에다가요. 신청이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승역지에는 지역권 설정에 신청에 의해서 승역지 지역권 등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요. 오른쪽에 직권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관의 직권. 그래서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전세권이죠. 전세권. 지역권은 여러분들이 그 민법 시간에 자세히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본 것이고요. 지역권은 또 이제 여러분 아니 전세권도 이제 여러분 민법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세권은 민법의 내용이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담보권적 성질을 갖는 거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다.
자, 이런 점에서는 또 용익권적 성질을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세금에 대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권적 기능, 담보권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성질 보시면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자기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은 성립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넘기시면 니은 보시면요. 우리 민법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듣기도 못하고요. 그리고 디귿 보시면 일부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용익권이니까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가로 2번 사용수익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첩적으로, 그러니까 지역권을 제외하고는 용익권은 이중으로 중첩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담보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이 문제, 전세권의 요소가 되고요. 자, 신청 절차에서요. 신청도 이제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공동 신청을 하고요. 자, 필요적 정보죠. 필요적 정보, 신청 정보 중에서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이 반드시 필요적 정보가 되겠죠. 만약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주게 되면 이게 전 전세가 되죠. 전 전세가 될 경우에는 이제 전 전세금이 필요적 정보가 될 것이고요. 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요. 자, 전세권도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부인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적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이렇게 되겠죠. 전세권의 목적은 적지는 않아요. 목적. 자, 목적은요. 모든 전세권의 목적은 그 부동산의 사용 수익이죠. 사용 수익. 그 부동산의 사용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의 목적은 따로 기록할 필요 없고 그 목적이 되는 사용 수익의 그 범위만 기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밑에 수개의 부동산,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그러면은 그 여러 개의 부동산이 전세권을 설정하면 공동 전세가 될 테니까 그 여러 개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요. 그 여러 개의 부동산도 표시하고요.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이제 표시하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의 전세권에게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표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또다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이다. 그래서 필요적 신청 정보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첨부 정보는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과 비슷하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4번 정도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 전세를 신청을 했어요. 공동 전세를 신청하면은 그 여러 개의 부동산이 공동 전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요,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공동 전세, 우리가 공동 저당도 마찬가지고요. 공동 저당 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만약에 공동 전세랄지 공동 담보의 목적물이요 5개 이상이 되면은 이것을 다 등기부에 기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기록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 전세의 목적이나 공동 담보의 목적이 4개까지는 등기부에 그대로 기록하지만은 5개 이상인 경우에는요 이럴 경우에는 따로 빼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전세가 되고 있는 공동 전세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기록을 합니다. 공동 전세 목록. 만약에 담보권의 목적, 공동 저당의 목적이 되는 것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때는 이제 공동 담보 목적. 아니,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한다는 거죠. 자, 목록은 이렇게 5개 이상일 경우만 작성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까지는 그냥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요. 5개 이상부터는 공동 전세 목록, 공동 담보 목록을 만들어서 따로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전세권의 이전 등기 있는데요. 자, 전세권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이제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고, 을이 전세권자다. 그러면 전세권을 이제 이전할 수 있죠. 설정 계약에 금지하지 않으면은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전세권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요. 이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형식에서 1번 보시면 이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부기등기 형식으로 전세권자가 넘어가게 되면은 을 전세권 등기 전체를 말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종전 전세권자 명의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말수하는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양가로 3번 밑에 보시면요.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인데요. 전세권. 자, 전세권의 일부니까 지분이 되겠죠. 지분. 자, 우리가 앞에서 각하를 할 때요, 등기 절차 총론에서 각하할 때요, 용익권은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지만요. 만약에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을 하게 되면요. 전세권을 소멸하게 되면. 소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세권은 더 이상 용익권적 기능을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요. 전세권이 소멸을 했습니다. 그럼 소멸을 하게 되면요.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용익권적 기능, 사용 수익하는 용익권적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적 효력을 위한 담보권적 기능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하게 되면요. 용익권적 기능은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전세금을 못 받았어요. 전세금을 못 받았으면은 그 전세권 등기 자체는 담보권적 기능, 즉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등기의 그 효력은 아직 살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존속 기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이 용익권적 기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지분을 이전할 수 있지만 용익권은 지분에 대한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각하 시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존속기간 동안에는 전세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용익권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분 이전이 안 됩니다. 지분에 대해서 이전이 안 돼요. 자, 그러나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소멸됐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했잖아요. 오로지 담보권적 기능만 남아있습니다. 오로지 담보권적 기능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담보권은 지분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이걸 먼저 보죠. 2번 보시면은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의 일부니까 지분이 되겠죠. 지분 이전 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만료 전에는. 만료 이후에 전세권 소멸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물론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권이 소멸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에서요 2년 전세 계약이었는데 1년 만에 당사자가 합의해서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전세권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잖아요. 존속기간 만료 전에도 당사자가 전세권을 소멸을 하게 되면 이제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지분을 또 이전할 수가 있어요. 지분을 이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만 지분을 이전하지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지분을 이전할 수 없고 전세권이 소멸한 이후에만 지분을 이전하는데 다만 지분을 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앞에 줄 와서 양가로 한번 보시면 지분을 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3억짜리 3억 원의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분을 이전한다는 것은 전세권의 3분의 1만 전세권을 이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전세금도 1억이 반드시 이전이 돼야 되겠죠. 이 전세금이 바로 피담보 채권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요. 저당권의 일부 지분이 이전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채권액도 일부가 반드시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채권액과 그 피담보 채권액과 전세권은 아니야. 피담보 채권액과 저당권은 항상 어떻게 돼요? 부정성, 수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전부 이전하면 채권도 전부 이전되고 저당권을 일부 이전하게 되면 채권도 일부가 이전되죠. 마찬가지로 전세권을 일부 이전할 때는 그 전세금도 일부가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의 지분 일부 이전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전세금의 일부 양도액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저당권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저당권을 이전하면 전부 이전하면 전부를 이전하고 채권액을 전부 이전하고요. 일부를 이전하면 채권액의 일부를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요것이 저 민법하고 연결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 제 7절에서요. 이제 채권이지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제 임차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도 등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자, 임차권은요.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나오고 임차권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기본 강의 시간에는 임차권 등기는 일단 넘어가고요. 저당권 등기로 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은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저당권도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게 등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의 의의 보시면은 327페이지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이때 제3자는 이제 물상 보증인이 되겠죠. 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단지 관념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가 변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권. 이것이 바로 저당권이 되는 거죠. 넘기시면 저당권의 객체는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되는 거죠. 부동산이 되고요. 물론 뭐 특별법상요, 동산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되고요. 또 권리 중에서도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반갈 2번, 민법상 인정되는 저당권의 객체는 이제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 되는 거죠. 자, 반가로 3번 보시면은 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되죠. 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일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부동산의 일부는 안 되는 거고 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4번 보시면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공동저당이죠. 그러나 한 개의 부동산 일부는 저당권이 설정될 수가 없고요. 자, 반가로 5번, 농지는, 농지가 안 되는 것은 오로지 전세권뿐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저당권 이런 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저당권 등기 보죠. 자, 저당권 등기도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공동 신청할 것이고요. 자, 신청 정보, 필요적 정보에서요. 채권에게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죠. 채권에게. 피담보 채권에게 없는 저당권 설정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채무자도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채무자. 채무자도 기록하는데 이때 채무자와 관련돼서요. 채무자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 보시면은 설정자와 채무자가 설정을 해요. 즉 물상보증이 아니라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반드시 채무자를 기록을 해야 되고요. 이때 니은 보시면 그 채무자가요, 연대채무자나 연대보증채무자냐. 자, 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자, 이런 거 우리 잘 구별하기 힘들죠. 따라서요, 채무자를 기록할 때는 간단하게 그냥 채무자로만 기록을 합니다. 채무자로만. 자,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권리에 표시했는데, 자, 소유권을, 그 부동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뭐 이렇게 권리를 특별히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저당권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니까요. 그런데 가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이 저당권 설정, 이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걸 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인 경우에는 그냥 저당권 설정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그 권리를 이제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 권리를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제외하고는요, 다 임의적 정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것이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액, 그 다음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 권리를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첨부정보인데 첨부정보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자,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우리가 전세할 때 했던 것인데, 자, 공동저당을 설정할 때요. 그래서 그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4개까지는요, 등기부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5개 이상인 경우에는요, 이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라는 거죠.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양가로 5번 보시면은 저당권의 이전 등기 있는데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민법에서 배운 거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이제 저당권은 부종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세트로만 이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과 함께 이전되는 것이지 채권과 분리하여 이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요, 넘기셔서 330페이지 반가로 2에 동그라미 2번 기억,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되죠.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항상 채권과 함께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요, 신청서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가로 3번 보시면은요,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이건 소유권 유예 권리의 이전 등기니까 언제나 부기 등기가 되겠죠. 언제나 부기등기요. 자, 그리고 저당권의 내용을 이제 변경하게 되면 이게 저당권 변경등기가 될 텐데요.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요거 하나만 좀 보죠. 자, 저당권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법에서요, 종물 부합물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에도 당연히 미칩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요, 이 건물 한 3층짜리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요. 어떤 한 층을 증축을 해서 부합을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의뢰의 저당권은 당연히 이 부합물 여기까지도 다 미친다는 거죠. 전체에 다 미치기 때문에 여기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의 범위를요, 원래는 처음에 3층이었는데 증축이 됐으니까 증축된 만큼 또 저당권이 변경되었다라는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이요,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서 미친다.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의 뭐 표시를 변경하는 표시 변경등기 이런 것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합물 종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증축된 건물에 저당권 효력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어요. 변경등기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종물이나 부합물에 관한 등기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부합물 이런 것들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당권 변경등기에서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저당권 말소등기 있는데, 말소등기는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피담보채권액이 전부 소멸하게 되면 이제 말소등기를 하게 되겠죠. 자, 넘기시면 3 해가지고 근저당권 등기 있는데, 근저당권 등기에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근저당권은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죠. 피담보채권이 이제 불확정한 거죠. 불확정적인 이제 저당권이 되면 이제 근저당권이 되겠죠. 자, 피담보 채권액이 불확정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청 정보의 내용이 틀려져요. 양가로서 한번 신청 정보 관련해서 필요적 정보와 관련돼서요. 이제는 채권액을 적는 것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적는다는 거죠. 채권 최고액을 적습니다. 자, 채권 최고액을 적고요. 그때 특히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크게 이게 중요합니다.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채권액이 있으면 어떤 거 옆에 보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요,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여러 명이서 채권을 구분해서 적다 보면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이 등기를 통해서 공시한다는 것은 등기부를 보는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채권액이 여기저기 뭐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도대체 그래서 얼마라는 거냐, 채권 최고액이 얼마라는 거냐,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뭐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단일하게요. 그래서 최고 얼마다, 최고 금액이 얼마다, 최고 한도율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최고액을 단일하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당권과 다른 점은 이제 채권 최고액을 적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일하게 적는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공동저당권인데요. 자, 공동저당권은 이제 두개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면 이제 공동저당이 되는 거죠. 자, 공동저당 관련돼서 다섯 개 이상이면은 이럴 때는 이제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개념만 좀 보죠. 양가 리본 보시면 창설적 공동저당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 밑에 보죠.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에 수 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동시에 저당권의 목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 개의 부동산을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넘기시면은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뭐 하나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추가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된 내용하고 합쳐서 이제 공동저당권이 설정될 텐데, 이때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한 개의 부동산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에 그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제공하여 공동저당이 되면은 이거는 추가적 공동저당. 처음부터 동시에 공동저당을 설정하면은 또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한다라는 거, 요거만 개념만 좀 보시면 됩니다. 공동저당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 9절 보시면은 권리질권인데, 이것은 뭐좀 복잡한 권리질권은 권리질권도 등기할 수 있다 결론만 기억하세요. 권리질권도 등기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개념만 보죠. 자, 권리질권이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권, 담보물권 그러면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건 질권을 공부하지 않죠.
질권을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저당권이고, 이 질권은요, 동산이나 부동산이 아닌 어떤 권리에 관한 담보권을 질권이라고 합니다. 동산이나 권리에 관한 담보권은 질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하는 일은 이제 부동산 중개이기 때문에 질권을 민법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이런 것도 이제 질권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 그 재산권이요, 저당권일 때요. 자, 그래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으로 목적을 할 때는 이때는 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한 게 원칙이고 그 다음입니다. 이 저당권 등기에 질권에 설정됐다는 부기 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저당권이라면 이 저당권을 담보로 또 이제 담보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저당권에 대한 담보권은 저당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담보권을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질권을 설정하게 되면은요. 이 저당권 밑에다가 이 저당권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등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질권이 저당권에 미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저당권. 그러나 그 저당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에 대한 담보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질권이 돼요. 그래서 저당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밑에 반드시 부기등기를 해야 그 질권이 저당권에 미친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리질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336페이지, 337페이지예요. 336페이지에는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 신청서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이 신청서 기재사항 중에서 세 번째 칸부터가 이제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필요적 정보들, 그리고 임의적 정보들, 요거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337, 338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부족했던 내용들은요,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제 3장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 4장, 이제 또 기타 각종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